계속해서 조울증 관리법인데요. 제가 지금 조울증으로 지금 5주 공부했고, 오늘이 6주 차입니다. 조울증 관리의 노하우 7가지 중에 오늘 이야기하려는 게 다섯 번째, 욕구 충족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즉,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 매일의 생활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장 생활을 통한 경제적 안정 또는 기초생활 수급을 통한 경제적 안정. 세 번째, 매일의 일과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 또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병이 삶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근데 특히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병 자체가 기본적으로 조증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 충동 조절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사고를 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삶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우울증 시기에는 완전히 어떤 우울감이나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 있고 꼼짝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전에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 이전에 해오던 일들을 안 하기 때문에 또 삶에 많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병 때문에 삶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또한 삶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이 병이 안정이 안 되고 계속해서 더 심해진다거나 이제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삶을 안정적으로 잘 살아가는 게 이제 대단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강의를 할때이 치료의 시작은 안정입니다. 그런 강의를 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입니다. 무조건 하고 처음에는 안정시키는데 주력하십시오. 그래서 그 생물 심리 사회 영성 모형에 따라서 생물학적인 측면을 안정시켜줘야 되고, 그러니까 생물학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뇌를 안정시켜줘야 되고, 그 몸을 안정시켜줘야 되고, 이 뇌가 불안정 상태에 빠졌고, 몸이 불안정한 상태에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안정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생물 심리적 측면에서 그 마음이 불안정하니까 그 마음을 안정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라고 하는 사회 환경적 측면이죠. 그러니까 그 환경적 스트레스 자극이라든지 이런 걸 없애줌으로써 그 환경을 안정시켜줘야 되고, 생물, 심리, 사회, 영성적 측면에서 하여튼 영성적으로도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생물, 심리, 사회, 영성 모형에 입각해서 각각의 그 측면들, 그러니까 그 뇌와 그 몸, 그리고 그 마음, 그리고 그 환경, 그리고 그 영성을 안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안정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안정을 취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욕구 충족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 마음이 안정되고 그 삶이 안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뇌를 어떻게 하면 안정시키느냐? 그래서 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먹는 거죠. 약을 먹어서 지나치게 활동을 많이 하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을 잡아주는 거고요. 그래서 뇌를 안정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뇌를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약을 먹는 거에 플러스해서 잠을 푹 자라. 잠을 푹 자줘야 뇌가 안정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를 안정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몸을 안정시켜줘야 된다. 몸을 건강한 몸으로 유지가 될수 있게끔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건강한 생활 습관이 몸과 마음에 다 같이 필요하지만 어찌됐건 몸이 큰탈 없이, 큰 무리 없이 늘 좋은 컨디션 속에서 지낼 수 있게끔 이 몸을
안정을 시켜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뇌를 안정시켜주고 몸을 안정시켜주고. 그런데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주는 이것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게 욕구 충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데 이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욕구 좌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하는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되느냐?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은 물고기로 따지자면 1급수 어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일단 두 가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가 화목의 욕구, 또 하나가 진실성의 욕구. 이게 충족이 돼야 돼요. 환경에서 화목의 욕구, 진실성의 욕구.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거 강조하잖아요. 조현병에서는 안전의 욕구가 무척 중요하다. 조현병 당사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이 무섭다. 위험한 곳이다. 세상은 위험한 곳이다. 사람들은 위험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조건 안심시켜줘야 된다. 안전의 욕구. 자신이 안전하다는 게 보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생활 환경이 변할 때마다 잘 생활하다가도 생활 환경이 변하면 항상 일시적으로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하기 때문에 그 일정한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흔히 조현병이 있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진학할 때, 또 중학교 진학할 때, 고등학교 진학할 때, 대학교 진학할 때, 아무튼 환경이 바뀔 때마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 기존의 편안한, 기존에 익숙하던 환경에서는 잘 지내다가도 낯선 환경에 가게 되면은 이 두려움, 불안감, 이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조울증, 이 양극성 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 어마어마한 외로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친밀감의 욕구가 엄청 강해요. 외로워서 철철 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생을, 그러니까 조현병 당사자들의 중요한 그 화두가 안전, 어떻게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할 것이냐. 이것이라고 한다면, 조울증 당사자들의 매우 중요한 화두는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것이냐. 이 외로워서 철철 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뭔가 사랑받는다는 이런 느낌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 외로워서 철철 매다가 보니까,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성취욕, 성취를 통해서 내가 1등을 하면, 내가 남들보다 뭔가를 잘하면, 부모님이 원하는 뭔가를 잘해내면, 항상 이런 거죠. 윗사람이 원하는 뭔가를 잘해내면 이렇게 되니까 성취욕구가 강하고 그리고 인정욕구가 강하고 이게 전부 다이 외로움과 연관이 있어요. 외로움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울증 환자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 하면은 사실은 외로우면 이거는 관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되거든요.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내가 상대방하고 내 마음을 주고받는 이런 작업을 많이 하고 가족들 간에도 내 속마음 표현을 하고 가족들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좋은 이 관계 속에서 서로 친밀감을 주고받고, 정을 받고, 정을 줄줄 알고. 이렇게 이게 돼야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외로워서 절절 매면서, 사랑받고 싶어서 절절 매면서, 그 사랑을 받는 방법으로, 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더 많은 대화를 가지고,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자랄 때 어떤 부모님이, 내가 공부 잘하는 거를 원한다 하면,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하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이후에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런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뭔가 일을 잘하는 것, 일로 또 나아가서 사회인이 되게 되면 돈을 많이 버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등한히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일에다가 올인하고 몰입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등한히 한다. 참 이게 모순되고 아이러니한 거죠. 인간관계에서 친밀감이 충족되지 않아서 외로워서 절절매면서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일에 몰두하고 일에 몰두하는 동안에는 외롭다는 것도 잊어버리죠. 그리고 일을 잘해내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고 박수 기울여주고 하면 그게 충족이 되죠. 그런데 이게 이 방법으로는 이 외롭다라고 하는 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외로움, 이 공허함이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전략, 그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조울증 당사자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한 번씩 이제 이성관계라든지가 문란해지기도 하고 또는 한 이성한테 완전히 목을 매기도 하고 남자들 같으면은 어떤 성매매 이런 것, 돈만 있으면 성매매 업소를 쫓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 외로워서 절절매는데 그것을 일시적인, 그러니까 이 성관계, 육체관계가 일시적으로 요 외로움을 조금 뭐 충족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 한 몇 시간 동안, 그 기대되는, 그 잠시 짧은 그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마치 어떤 진통제나 그런 것처럼 잠시 잠깐 외로움을 잊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해지기도 하고 성매매를 하기도 하고 또는 한 사람에게 완전히 올인해서 집착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튼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이야기가 돌아와서 욕구 충족이 되어야 된다. 자, 어떤 욕구가 충족되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친밀감의 욕구, 그리고 화목의 욕구, 이게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화목해야지 이 조현병 당사자도 그렇고 조울증 당사자도 그렇고 마음에 안정을 얻는 거거든요. 이 화목하다는 것은 부모하고 자기하고가 사이가 좋은 것, 이것도 중요하고 플러스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은 것, 또 플러스 자기하고 다른 형제들하고 사이가 좋은 것, 이것 전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화목해야지 돼요. 가정이 화목하면 거기에서 조현병 환자들은 안심을 하는 것이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안전기지, 자신의 안전한 울타리, 안전한 보금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이 편안하고 안심이 되는 것이고 또 조울증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정이 화목하면 거기에서 그 어떤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기본적으로 화목해야지 된다. 그리고 서로 대화가, 진실된 대화가 와야 되죠. 솔직한 대화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족 간에 서로 진실하고 솔직한 대화를 하는 것 같아도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서로 간에 속마음 이야기는 안 하고 겉으로 그냥 서로 어떤 이야기만 하고 지내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기본적으로 화목의 욕구, 진실성의 욕구, 그리고 안전의 욕구, 그리고 이쪽 조울증 쪽에서는 친밀감의 욕구, 성취 욕구, 인정 욕구. 아무튼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는 그런 이제 삶이 되어야지 되는데. 자, 그렇게 그런 삶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이 조울증 당사자들의 경우에 보면은 흔히 발병하는 시점에서 이미 그러한 삶과는 거리가 많이 멀어져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욕구 충족, 진짜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닌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하고 자녀 관계에서도 상당수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조울증 자녀를 지닌 상당수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애가 조울증을 지닌 자녀는 흔히 부모한테 자기가 외롭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자기 외롭다. 부모님이 자기한테 제대로 된 사랑을 안 줬다.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부모님들로서는 좀 황당하죠. 무슨 소리냐. 네가 왜 외로우냐. 우리는 니한테 사랑을 준다고 줬고, 네가 부족함이 없이 니를 키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가 왜 그렇게 부모가 니를 사랑을 안 해줬다 하고, 외롭다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애가, 왜 외롭다라고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울증을 지닌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외로움을 가지고 태어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외로움은 누구도 충족시켜줄 수 없는 외로움을 가지고 태어나요. 사실은. 부모가 아무리 듬뿍 사랑해준다 해도 이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는다. 또, 결혼하고 나서, 연애 시절에는 애인이 아무리 사랑을 준다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 결혼하고 나서 부부 간에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 간에 배우자가 아무리 잘해줘도 채워지지 않는다. 사람을 통해서는 채울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외로움을 가지고 태어난다. 요게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책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건 아니에요. 책에 조울증 환자들이 외로움이 조울증 환자들의 근본 문제다 이렇게 책에 쓰여 있는 걸 저는 못 봤어요. 그냥 제가 보기에 조울증의 핵심 문제가 외로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때 아무튼 조울증 환자들은 이 외로움의 크기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픈 걸로 따지면 배가 너무너무 고프기 때문에 밥한 공기, 두 공기 가지고는 양이 안 찬다. 그런 이야기예요. 보통의 통상적으로 부모들이 자식에게 사랑을 해주는 그 방법 가지고 이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보통의 연인 관계, 보통의 부부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는 정도의 방법 가지고 이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게 사람을 통해서는 충족되지 않는 거다. 결국은. 그러니까 그래서 뒤에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하지만 조울증 지닌 사람들은 영성 생활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영성적인 그것을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지, 이 외로움은 사람을 통해서 결코 충족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한 가지는 아무튼 이 외로움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모님하고 흔히 조울증을 지닌 자녀와 부모님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방식이 잘못 매치가 되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조울증도 없고 조현병도 없고 우리 당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착하다라는 것은 결국 비주장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착하기 때문에 부모한테 착하고 기본적으로는 효자고 효녀예요. 부모한테 잘하려고 그래요. 조현병을 지닌 사람도 없고 조울증을 지닌 사람도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부모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고 부모한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모 말을 잘 듣는 애, 착한 애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부모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울증 지닌 이런 친구들이.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는 뒷전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부모가 원하는 거를 충족시켜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어릴 때에는 말잘 듣고, 흔히 보면은 뭐, 큰 문제 없고, 뭐 공부하라면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 방식으로 지내는 경우들이 이제 많은 것이죠. 좋을 증상 자들이. 그리고, 그런데, 부모님들이 보면 이제 이후에 조울증 당사자와 부모의 관계에서 보면은 부모님들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이 애가 늘좀못 믿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어려서부터도 좀 그렇겠지만 무엇인가를 자꾸 충동적으로 하고 뒷수습을 잘 못하고 뭐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조울증이.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돼서 조울증이 발병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충동적으로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는 뒷수습을 못하고, 뭐, 요런 문제들이 있다가 보니까 부모들이 들어서 자꾸 이제 뒷수습을 해주게 되죠. 그러니까 또 사고치지 않을까 하고 부모들이 걱정을 하게 되고, 미리 사고치지 않게 하려고 부모들이 무슨 대비를 하게 되고, 등등.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모님들이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깊이 개입하고 지나치게 관여를 많이 하는 이 방식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그 방식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미리 사건, 사고가 일어날 거를 예방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예를 들자면 방을 하나 얻어준다, 뭐를 하나 할 때에도 지가 방을 어떻게 제대로 된 방을 얻겠노, 방을 보는 눈이 뭐가 있겠노 해서 우리가 보고 얻어줘야지 해서 부모님이 다 방을 알아봐주고 이리로 해라 저리로 해라 다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지한테 선택하고 판단하도록 지한테 맡겨주지 않고 부모님이 대신에 선택하고 판단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부모님이 대신 판단해 주는 경우에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흔히 대학 진학할 때 학교 선택, 학과 선택을 쥐뜻에 맡겨줘야 되는데 그걸 쥐뜻에 맡겨주지 않고 부모님이 선택을 해 주는 거예요. 여기가 좋겠다, 저기가 좋겠다, 이 학과가 좋겠다, 저 학과가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렇게 부모님께서 대신 선택해 주는 게 가져오는 문제점이 뭐냐면 그렇게 되면은 이 자녀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생기지 않으니까 나중에 되면 원망만 하게 되죠. 어떤 인생에서 예를 방을 하나 얻는다. 아무리 좋은 방을 얻어도 반드시 좋은 점이 있지만 반드시 불편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좋은 대학, 아무리 좋은 학과를 선택을 해도 반드시 거기에는 또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안 좋은 점 때문에 불편함이 생기게 되면 그거를 가지고 애는 부모를 원망을 하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기껏 한다고 해주고 나중에 원망을 듣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얘들이 이제 돈, 흔히 보면 돈 사고를 친다 또는 폭력을 행사해서 합의를 해줘야 된다 또는 뭐 이성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부모가 중간에서 들어서 어떻게 한다 등등 이렇게 뭔가 자꾸 사건 사고들을 칠때 이걸 부모가 들어서 돈을 대신 갚아주고 합의금을 내주고 변호사를 사주고 뭐 이렇게 해서 부모가 자꾸 막아주게 되면, 막아주고 처리를 해주게 되면, 제 이야기가, 이게 그 사건 사고가 끝나고 지가 정신을 차려서 이후로 사건 사고를 안친게 아니라 점점 사건 사고의 규모가 커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고를 쳐도 부모가 다 해결해 주니까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점점 간이 붙는 거죠. 제 표현으로. 점점 더 간이 붙는다. 그래서 20대 때에 몇백만 원, 내지는 몇천만 원 단위로 사고 치던 것이 30대에 가면 몇천만 원, 몇억 단위로 사고를 치고 이거를 그냥 내버려두면 40대에 가면 몇억, 몇십억 단위의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사고를 수습해주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야기. 그러니까 초울증에서 부모 자녀 관계가 부모가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깊이 개입하고 지나치게 많이 개입하는 요게 흔히 초울증에서는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울증에서는 초울증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은 항상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지 인생은 지 인생이다. 어떻게든 내 인생과 아들이나 딸, 자식의 인생을 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초울증을 지닌 사람을 잘 돕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지 되는 것이 내 인생과 지 인생을 딱 분리해야지 돼요. 딱 분리해서 서로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 사고를 쳤다. 나는 모른다라고 돈 사고 쳤을 때 그걸 대신 갚아주려 하거나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 나는 모른다라고 선을 딱 끊어놓고 하면은 한번 그렇게 모른다라고 버티고 두번 모른다라고 버티고 세번 모른다라고 버티면 나중엔 더 이상 돈에 관한 나한테는 의존하지 않거든요. 의존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돈 사고를 쳐도 내가 지를 위로를 해줄 수 있다고 해요. 돈 사고 치고 오갈 데 없어서 내한테 왔을 때. 밥이라도 따뜻하게 차려줄 수 있고 위로해 줄수 있고 격려해 줄수 있고 내가 같이 끌려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내 돈이 거기 같이 엮여 있으면 내가 뭐 돈을 투자를 했다 또는 돈을 계속 돈 사고 칠 때마다 내가 돈을 갚아줘야 된다. 내가 돈을 투자하라 해서 투자했다가 내가 손해를 왕창 봤다. 지가 돈 사고 치는데. 아니면 내가 돈 사고를 쳤는데 계속 나한테 대신 갚아달라 해서 대신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되면 지가 돈 사고를 치고 지가 나한테 와서 징징거릴 때 내가 따뜻한 말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혼을 내게 되어 있지. 그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을 딱 분리를 해야 돼요. 딱 분리를 해서 돈 문제도 그렇고 다른 여러 문제들에서 전부 다내 삶은 내 삶이고 지 삶은 지 삶이고 이렇게 딱 분리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제대로 잘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똑같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애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울증을 지닌 친구하고 내가 잘 지내는 방법은 내 삶과 지 삶이 딱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같이 엮여 들어가면 결국 사고 치면 내가 그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모 자녀 관계에서 아무튼 이 초울증을 지닌 애들이 부모한테 이제 지나고 나서 뒤늦게 부모한테 자기는 어려서 자라면서 늘 외로웠다. 부모가 자기를 제대로 사랑을 안 해줬다라고 불평불만을 할때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초울증 아무리 부모가 잘해줬어도 외로울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그 외로움의 정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야기. 또 하나는 그 다음에 흔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했던 방법이 이게 선을 딱 그어서 하는 방법이 아니라 지나치게 관여하고 지나치게 뭔가 해주려고 하고 이렇게 지 삶에 지나치게 개입을 했기 때문에 요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지 입장에서는 늘 어떤 선택을 하고 뭘할때지 뜻대로 못하고 부모가 하자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자기는 자기를 마치 희생자인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다. 애가 부모한테 부모가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게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초울증인 자녀와 잘 지내기 위해서는 하나가 삶을 이렇게 분리하라 했잖아요. 내 삶은 내 삶이고 네 삶은 네 삶이다라고 해서 그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저 삶이 추락하는 거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를 각오하라 하잖아요. 초울증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서. 첫 번째, 자녀가 신용불량 되는 거, 이거 겁내시면 안 됩니다.
신용불량이 되어야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불량 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그냥 차라리 신용,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돈 사고 자꾸 쳐대는 애들은 차라리 신용불량자 되는 게 낫습니다. 그럼 돈 사고를 더 이상 못 치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거. 첫 번째, 신용불량되는 거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두 번째로 교도소 가는 거, 이거 눈 하나 깜짝 안 하셔야지 돼요. 이거 폭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돼서 결국은 재판받고 이런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 이외에도 어떤 뭐 성적인 뭐 어떤 스토킹을 했다, 뭐를 등등 이런 문제들에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도소 가게 되는 거, 이것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하게 되면은 요새 뭐죠, 법률구조공단 이런 데를 뭐 이용해서 그 법률구조공단에 가면은 무료로 변호사하고 상담을 할수 있고, 필요하면 그쪽에 변호사를 대주고 하니까 그런 거, 나중에 재판 과정에 들어가더라도 국선 변호사로 재판받게 하고 이런 것들이죠. 대신 합의금 대주고 부모님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신용불량 되는 거, 교도소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기초생활 수급자 되는 거. 이건 나중에 나이, 제가 그 이야기 하는데, 나이 40 넘어서는 시점이 되면, 이건 뭐, 딱 40이 40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35 무렵에도 될수 있고, 등등한데, 늦어도 40 정도 되면 이제 부모님께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직장 생활 제대로 못하고, 돈 제대로 못 벌고, 등등 했으면은 기초생활 수급자 만들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기초생활 수급자는 30살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제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는데, 잘해서 판단하셔야 돼요. 얘가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벌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판단하셔서, 그게 안 된다 싶으면 기초생활 수급자 만들어주는 게 차라리 더 나은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셔야 돼요. 내 인생과 지 인생을 딱 구분해서 내가 지 인생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으려면, 내지는 지가 사고 칠때 내가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이게 사고 치면 흔히 끌려 들어가서 이거 정리 못 하시면, 내 인생과 지 인생을 딱 구분하는 이거 안 되시면 나중엔 부모님의 인생이 완전히 다 망가지거든요. 전 재산 다 틀립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하거든요. 돈 사고 치는 애들, 그거 부모님께서 선딱못 그으시면 전 재산 다 날라갑니다. 재산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전 재산 다 날라갑니다. 그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하나는 이 선을 잘 그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초울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싸우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5배, 10배는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초울증 자녀를 지닌 부모님들 중에는 애가 하도 사고를 쳐대고 하니까 이제 애를 막 때린다든지 두드려 팬다든지, 왜냐면 뭐 상상을 못하는 사건 사고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 정신 차리라고 애를 때린다 팬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교육 안 됩니다. 애를 패거나 하게 되면 팬다고 자기가 정신 번쩍 차리고 그 다음부터 사고 안 치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때까지 치던 사고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엄청난 사고를 쳐요. 돈으로 사고 치던 애들 같으면 돈의 액수가 엄청나게 커지고, 내지는 사고를 치는 종류가 다른 종류에 전혀 상상도 못했던 딴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울증을 지닌 사람 자녀, 조울증을 지닌 자녀와 싸우면, 이 싸우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거에 비례해서 사건 사고가 커진다, 몇 배는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선 속이 답답하고 참 그런 일인데, 사건 사고는 쳐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싸우거나 또 나무라면 더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결국은 이걸 이제 웃으면서 잘 넘어가야 되는데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여하한 경우에도 지를 다독다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치료의 시작점은
안정입니다 했잖아요. 안정을, 그 마음을 안정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뇌를 안정시켜줘야 되고, 약을 먹이고, 잠을 재워서 뇌를 안정시켜줘야 되고, 몸을 안정시켜줘야 되고, 마음을 안정시켜줘야 되고, 그 환경을, 환경적인 스트레스 자극을 없애서 환경을 안정시켜줘야 되고, 영성적으로 안정시켜줘야 되고, 안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가 사건, 사고를 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병이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조울증에서는. 충동 조절이 안 되고, 그래서 그게 사건, 사고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를 친다는, 많이 치는 시기일수록, 역으로 보자면 그 시기가 병이 심한 시기인 것이죠. 그 시기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감당을 못 해내가지고, 감당을 못 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따지자면 자신의 몸을 가누지를 못 해가지고, 넘어지면서 옆에 있는 뭐 그릇이고, 뭐고를 다 박살을 내는 거죠.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자기가 자기 몸을 못 가누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잡지 못해서 완전히 헤매는 그런 단계가 우리가 조증 시기에 볼수 있는 그 황당한 사건, 사고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애가 인간성이 나쁘거나 뭐가 성격이 잘못됐거나가 아니라 그게 병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 많이 쓰는, 돈을 감당이 안 되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써대는 그게 병이고, 또 폭력을 자제를 못해가지고 물건을 다 때려 부수고 사람을 때리고 하는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자제를 못하는 그게 병이고, 또, 이성관계에서 그냥 너무 그걸 충동이 올라온 걸못 참고 마치 뭐 불나방 이 불을 보고 뛰어들듯이 그냥 이성만 찾아서 막 돌아다니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 이성이 없으면 성매매 업소를 전전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전부 다또 그다음에 흔히 도박판에 빠져서 도박을 하고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가 자기를 감당을 못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병의 증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증상이 일어날 때그 증상은 설득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뭐 때리거나 훈계하거나 한다고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망상, 환청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라 하고 갖다 애들 막 때리고 나무라고 혼내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그러면 도움 안 되거든요.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나죠. 그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니까 망상이 더 심해지고 환청이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혼을 내면. 그런 것과 똑같다는 게이 사건, 사고를 쳐댄다고 해서 이거를 혼을 내고 나무라고 등등 하면 안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감당이 안 돼서 예를 들어 성매매 업소에 쫓아가서 거기에 자꾸 돈을 써대는 때 이게 더 마음이 더 불편하면 더 자주 쫓아가겠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품 사고 뭐 물건 사느라고 돈을 헛돈을 막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면 더 많이 사대겠죠. 이런 식으로 그거 못 사게 하면 완전히 카드 딱 막아버리고 그거 못 사게 하면 다른 식으로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자기 마음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절절매느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아 이게 병이구나 이게 증상이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게 병이나 증상일 것 같으면 때려서 해결할 수도 없고 혼을 내서 해결할 수도 없고 싸워서 해결할 수도 없고 나무라도 안 되고 설득해도 안 돼요. 그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런 방법들로는 안 되고 그럼 어떤 방법이 되느냐? 자, 두 가지죠. 하나는 지 마음을 다독 해줘야 되잖아요. 자, 아까 계속 이야기하듯이 하나는 안정시켜주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 먹이고 잠 재우고 몸이 편안할 수 있게끔 해주고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주변에 스트레스 자극 없애주고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게끔 하나는 안정을, 불안정에서는 그 안정을 취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자기 노출, 경청이잖아요. 자기 노출. 그러니까
자기 왜 그랬는지를 자기가 말로써 다 설명을 하게끔. 그러면서 왜 성매매 업소에 쫓아갔니? 왜 그렇게 매일처럼 갔다가 성매매 업소만 쫓아다니니? 라고 할때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훈계하듯이 나무라듯이 말하면 누가 그거에 대해서 왜 이랬어요? 라고 지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게끔. 이게 나무라려는 마음 없이 진짜로 부모님께서 정말 우리 애는 왜 거기를 안 가고 못 베길까? 왜 그런 성매매 없으면 성매매 없어. 아니면 어떤 이성면 이성. 또는 아니면 뭐 물건을 사는 거면 물건을. 왜 그걸 안 하고 못 베길까? 나무라려는 마음 없이 그야말로 왜 그러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이야기로부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래, 더 이야기해봐라, 더 이야기해봐라 하면은 다른 이야기들이 쭉 딸려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들을 들어줘야 돼요. 그 이야기들을 들어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자기 노출, 이야기하는 자기 노출과 경청.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안정을 시켜줘야 되고, 한편으로는 자기 노출을 할수 있게, 자기 속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해서 그 속마음 이야기를 이런 방법으로 자녀분을 도와줘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부모님들 입장에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고요. 이제 돌아와서 이제